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79회입니다. 아, 이것도 좋은 표현인데. 막 읽으실 때 마크 업이 아니고 막 up the wrong tree예요. 업은 왜요? 전치사니까. 그렇죠? 엉뚱한 나무에 대고 이제 밑에 그림 살짝 한번 볼게요. 저기 너구리 같은 애가 저기 오른쪽 나무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이쪽에 와서 개가 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바크는 뭐예요? 짖는 거죠. 짖는 건데 뭐라고요? ask 요청합니다. 뭐가요? 예, wrong person, 잘못된 사람에게 묻거나 요청하다기보다 묻거나 뭐라고요? 그거는 make wrong assumption. assumption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저 잘못된 가정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랬잖아요. 왜 엉뚱한 데 와서 삐라리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왜 나한테 와서 라리아 그런 거, 삑 라리아 그런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시서 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데 와서 지랄이야 그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I didn't do it 다음 분이요. You didn't do it. I didn't do it. 이거 바쁘세요. 니가 너 안 했었나 그거. 그렇죠? I didn't do it. If you think that I'm the one,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나 아니거든. 나 안 했어요. 내가 생각한다면, I'm the one. The one은요.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데 와서 지금 짓고 있는 여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좋은 표현이죠? 다음 분이요.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wrong tree if you think that Sam can help you. 롱트리는 이제 길쭉한 트리고요. 이거는 롱트리입니다. 잘못된. 야, 너 잘못된, 너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한다면 뭐라고요? 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쵸? 그래? 뭐라고요? 종로에서 뺨맞고. 종로에서 뺨맞고 항문에서 화풀이 한다고요? 그거랑 약간 좀 틀린데. 틀려요? 그거는 이제 내가 당한 분풀이를 딴 엉뚱한 데서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잘못된 내가 가정을 하고서 엉뚱한 데서 따지는 거죠. 예. 무엇이 여기 내가 여기서 어떤 손해를 보고서 다른 데 가서 그거에 이제 분풀이를 한 행위 그게 이제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고 여기서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랑 종로에서 뺨맞고랑은 다른 속담이에요. 다른 속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네. 네. 그런 걸로 해요. 분필을 받아라. 아니 순간 헷갈렸어요. 집에 분필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집에 분필이 부러진 분필이 많이 있어요. 갖고 오려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아니 여기다 분필이라고 적어놓을게요. 칸에다가 일단요. 그러면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쌤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천만에 그럴 일은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로에서 뺨 맞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분이요. You are backing up the wrong tree. Backing up 하시면 backing up 뭐, 그냥 한 덩어리 넣으시면 되는데 backing up 굳이 머리 쪽에서 다니는 어떻게 할까요? You are backing up the wrong tree. Up the wrong tree. Yeah. Rachel doesn't love you. She just love your money and your car. 어, 부담이 되시죠? 잘못 생각하고 있답니다. 레이첼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요. 단지 뭘 사랑합니까? 너의 돈과 차를 사랑한답니다. 아, 슬퍼요. 그렇죠? 콩블 씨 보겠습니다. 예,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그렇죠? 우리가 스캔들이라 그러면 대부분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만을 이야기하죠. 대부분 한국에서는요. 근데 그 부적절한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 불미스럽고 부도덕한 행위. 사실 우리가 그 정치적인 폴리티컬 스캔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부정부패하는 거 있죠. 뭐 그 우리 위대하신 또 각하 형님께서 상득이 형님께서 또 빵에 잠깐 또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좀 넓어요. 한국에 들어서 이게 좁아졌어요. 그 뜻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외래어가 이렇게 왔을 때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또 변형이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좁아진 경우인데요. 어떻게 쓰인지 한번 볼게요. 다음 분이에요. Bill Clinton, the former US president, was involved in a sex scandal with a lady, Monica Lewinsky. And it ruined his reputation. 예, 빌 클린턴이요. 왜요?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피센터 네. 모르신다 그럴까봐 연루되었지요. 어디에요? 섹스 스캔들에 누구예요? 레이디인데 모니카 루인스키 화이트 하우스 인턴이었죠. 예, 쇼즈 어쨌든 인턴. 그냥 이제 그 사원인데 이제 정사원이 아니고 뭐 잠깐 그랬는데 그렇죠? 모니카 루인스키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망쳤다 뭐라고요? 그의 reputation을요, 명성을 망가뜨렸다는 얘기인데 여기 동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클린턴이 다소 했죠. He looked somewhat nervous 하면서 I did not have sex with a lady, Monica Lewinsky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모니카 루인스키가 되게 이제 그렇죠? She was too, 예, 영악했죠. 영악하다는 영어는 뭐예요? Smart. She was very smart. 스마트가 영리하다는 뜻이지만 영악했습니다. 예, she 뭐했습니까? She kept 뭐요? She kept her shirt. 예, with a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Kissing mark. 키스마크. 참 영화를. 리치 제작국에 묻어있어? 그거 말고. 아이고, 뭐요? 몰라요. 뭐요? 그 얼룩 치다가 뭐예요? 얼룩. 아, She kept her shirt. 예. 드라, 다이. S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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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룩인데 stained. 뭐요? Stained with Bill Clinton's 정액? 어, C번이에요, C번. C번? 예. 정자는요? 얼마 전에 했죠? 스펌. 근데 이제 이거. 스펠링이 헷갈려요, 조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탁을 안 하고 보관해두고 있었어요. 진짜 똑똑한 게 아니고 영악하지. 영악한 거지. 사람을 잡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걸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거기서 DNA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하고 그렇죠. 빌 클린턴이 이제 굉장히 그 미국 그때 미국 경제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슬 저 중동의 그거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공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로 좀 많이 까먹긴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 이제 서양권 사람들은 그거를 분리해서 평가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 let's say yeah, he had a sex scandal. Yeah, but still it's a, just a little bit of him. 그렇죠? It's not actually it doesn't actually represent yeah, him as a whole. 전체를 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공적은 인정을 하고 좋은 걸 인정을 하고 나쁜 거는 까고. 예, 네, 그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요. 뭐 하나만 잡으면 그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싫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니카 루인스키가 예 그 동영상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나는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딱 그 빌 클린턴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뭐가 we should learn something from this sex scandal, 그렇죠? 뭘 배워야 됩니까? 예, 뭐요? They investigate, they even investigate 뭐요? The president, 그렇죠? 현직에서 잡혔어요, 아니면 물러난다면 현직에서 잡혔죠. 현직에 있을 때 그랬죠. Doesn't matter, 그렇죠? They investigate the president. 대통령도 조사를 하죠. 미국에서, 예. 한국에서는요. 어디를, 그렇죠? 밑에서 충성을 다하죠. 이런 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분이요. 컨벤션이 아니고 더 스캔들. The scandal over the secret financial, financial deal, forced the corporations
president. President. The president. President. President to resign in disgrace. 스캔들은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오버는 관하여란 뜻이 있거든요. 비밀스러운 재정 딜은 어떤 거래지요. 는 동사는 forced예요. 강요했습니다. 모를려. Corporation은 기업이지요. 보통 네. 대기업을 얘기합니다. President는 정수. 회장입니다. 회장. 대통령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Resign은 사임하게 만들었지요. In grace는 뭐 우아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Disgrace는 이제 뭔가요? 불명예스럽게. In disgrace라고 합니다. 숙제입니다. 뭐가요? Force somebody 초동사 번역. 그렇죠? 내가 강요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남편한테요. 돈 벌어오라고. I forced. 그렇죠? I always force. 예, 그렇죠? 일하기 싫다는데 말아봐. 그렇죠? Force my husband to, yeah, to go out and make money. 그렇죠? 돈 벌어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숙제고요. 다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분이요. Most humorous magazine woman seems in, seem interested seem. With, s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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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m interested in gossip and scandal. 예, 대부분의 여성 잡지들은 인 듯합니다. seem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형사 나왔죠. 그렇죠? 뭐라고요?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잡담과 뒷담화 그런 거와 이제 스캔들 어떤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런데요. 이거를 it seems that 주어 동사를 바꿀 수 있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요. It seems that 주어 most women's magazines are only 동사는 나와야죠. 네. are only interested 이렇게 나머지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됐습니다. 심지어 형사 나오는 거 숙제입니다. What do you know the origin of a magazine? A magazine or magazines? Yeah. Origin. Origin이 뭐예요? 기원. 기원. 매거진의 기원을 아세요? 이름. It actually the that kind of book. Actually, 매거진에서 매거진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노블도 아니고 그렇죠? 뭐 새로운 genre. 장르잖아요. genre. 근데 이제 was invented or made. Invented or made in the UK first. Yeah. They wanted to make a book, 그렇죠? Book for women. So 뭐라고요? Making women less interested in politics and the society. Yeah. 여자들에게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그런 걸 넣어서 그게 이제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거진의 원인 일단 출발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많이 분화가 됐는데 그래서 나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지요. 예, 다음 분이요, 1번이요. If chili is much hotter, anyone can imagine. 아, 이 고추가 정말 맵거든. 더 매운데 누가 상상하시는 거보다 답은요? 네. 댄이에요, 댄. 그렇죠. 훨씬 맵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맵다는데 do you think the Japanese like spicy food or not? Or not. 네. 일본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뭐 do they enjoy spicy food? They enjoy spicy food. They don't enjoy. Right. They are 그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식은 뭐 미소도 된장이랑 비슷하고 그런 게 있는데 도 그렇고 스위프트. 네, 뭐 생선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매운 음식을 별로 안 먹더라고요. 처음 몰랐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일본 애들도 뭐가 있으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마초 기질이 있다 그러죠? 마초 네. 마초맨이라 그러면 전형적인 그 좀 약간 좀 무식한 남자 있잖아요. 싼 아이가 많지. 그런 것들. 그렇죠? 나쁘게 얘기했을 때. 싸나이 뭐 울리는 뭐 그런 거 신나면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겠다 그런 건데 이제 어디 여자가 그런 거 이제 마초맨이라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욕이 되는 거예요. 예예 예, 마초맨인데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일본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뭐 한국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일본은 더하면 더하지 덜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골타는 얘기를 하고 풋고추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일본 남자애가 있고 일본 여자애가 있었어요. 풋고추를 고추장에 우리 찍어서 먹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매운 거를 고추장에 더 찍어서 딱 먹으니까 한국 사람이 먹기에도 꽤 매운 거 이거. 이거 꽤 맵다. 막 얼얼할 정도로. I just pretend. It's good. Would you like to try? 옆에 있는 거 새 거를 딱 주면은 일본 남자들은 보통 거절을 못 해. 거절을 못 하고 딱 들고 있다가 옆에서 또 그러면 이제 고고고 그러면 아 come on you can do it 뭐 누구 이름 대면서 아 루이치 you can do it come on man 야 그러면 이제 아 일단 먹어요 고추가 이만했어요 두 번에 먹어야 돼 고추장을 푹 찍어갖고 딱 줬더니만 세 번 딱 깨보니까 고추가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예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매운 걸 잘 먹지 못합니다. 일단 고추장만 먹어도 맵다 그래요, 사실. 네, 우리는 고추장 별로 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음 분이에요. 나야? She decided to marry him. She is not certain. She made the right decision or not. 예,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결정이에요. Decided to 뭐뭐 to 이야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뭐라고요? 결정하기 뭘 결혼하기로 했대요. 다음요. But 근데 certain이 뭐예요? 확실해. 확실해. 뭔가 불안해요. 오셔. 확실하지 않아요. 비에는요. Whether 그녀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건지 아닌지 감이 안 잡힌다. 그쵸? 결혼하기로 해놓고서 떨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분이요, 3번이요. The reason you can't marry Inna is not you are not handsome, it's you are not rich. 아, 이것도 슬픈, 그렇죠? 뭐라고요? The reason 뭐예요? Why? 당신이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not 뭐예요? 그다음은요? 때문에 because 그렇죠. 뭐라고요? 당신이 부울다니 잘생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it's 또 because죠. 네.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면 부자가 아니어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번에 그녀가 이제 뭐 아까 그 그녀라고 했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무슨 물고요. 4번이요. You will see the positive effect of this effect of this medicine. Only you taken it for 2 weeks at least. 예, 보겠습니다. 당신은 볼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이 약의 only는 오른쪽으로 붙는 거예요. 답은 only after. Only after 뭐 이유예요? 복용한 이후에 약 먹는 데는 테이크를 쓰죠. 2주 동안 적어도 저 2주는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분이요. 1번이요. I'm planning to return back when my children are a little older. 예, 학생의 기본 전세가 잘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짧게 읽자. 그렇죠? Start the job again after long period of time이라고 나오는데 I'm planning 계획 중이죠. 뭐가요? To 이할 거라고요. 뭐라고? Planning to work이죠. 예, 직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요. 숙제입니다. 뭐가요? I'm planning to 농사원 좀 계획 중인 거 있으세요? 네, yeah, I'm planning to visit 뭐요? I'm planning to visit Byron Bay. 예, 그렇죠? Sometime next week. 다음 주에 한번 가보겠다. 계획 중인 거 있으시면은 진행형을 많이 쓰거든요. I'm planning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억해 계획이 없으신 분 아무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숙제 안 하셔도 됩니다 기분입니다 그렇죠 계획 없으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분이요 2번이요 You'd better drive road here downhill roads 당신은 낫겠습니다 뭐요 운전하는 편이요 저단 기어로란 얘기거든요 뭔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인 네, 저단 기어로 내리막 길들에서죠, 그러면요. 온이죠, 길 위에서는 온이죠. 그렇죠?
요즘 차들은 되더라고요. 요즘 차만 해도 제가 뭐 인생이 중고 인생이라기보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 중고를 많이 사다 보니까 새 차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뭐 엔진 브레이크 건다 그러죠. 엔진 브레이크가 뭐죠? 영어로 설명 한번 해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엔진 브레이크 is a you reduce the speed by lowering the gear죠. 기어를 낮춤으로써 이제 속도를 줄이는 거. 그래서 엔진 브레이킹이라는 말은 모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리막길 갈 때 5단까지 있다라 그러면 5단에 계속 걸려 있었어요. 옛날 차들은요. 제 무쏘만 해도. 근데 2007년 차를 중고로 바꿨더니만 다른 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단으로 들어가요. 그거 못 느끼세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차 전부 자동이잖아요. 자동 변속기잖아요. 근데 옛날에 자동 변속기도 밟으면 그냥 브레이크 힘으로만 썼거든요. 요즘 차들은 밟으면 속도를 얘가 이게 기어가 밑으로 툭툭툭 들어가요. 그리고 뭐가 땡겨주는 느낌이 나요. 내가 그렇게 세게 안 밟았는데도. 한번 차 타고 잘 느껴보세요. 하여튼 근데 이제 옛날에 나온 차는 안 그렇고 제 차가 2010년 차인데 2009년 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꼭 자동인데도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번 밟아보세요. 같이 있는 거는? 네? 오토와 스틱이 같이 있는 아니요 같이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어가 시작을 알아서 이가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넣을 필요가 없죠. 아 그래요? 들어가면서 차 속도를 팍 줄여줘요. 몇 년도에 그게 만들어졌나요? 그걸 모르죠. 그건요. 2007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2009년 캠리도 있는데 그것도 돼요. 그냥 평범한 차가 평범한 차가 이렇게 볼게요. 다음 분 옛날 차는 안 돼. 저기는 안 될 거야. 제 차는. 스틱. 예, 뭐 그거는 직접 쓰면 되고. 스틱이 아니고 뭐예요? 스틱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매뉴얼 트랜스미션. 매뉴얼 트랜스미션. 자동은요?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고요. 그렇죠. 됐고요. 계속 갈게요. 다음 분이요. The government must refuse to negotiate terrorists. 네, 정부는 동사는요, must refuse죠. 거부해야 됩니다. 뭐를요? 협상하기를 누구들과? 미국. 미국이겠죠. 숙제 나가지고 뭐가요? refuse to 동사원요. 그렇죠. 뭐뭐하기를 거부한 적, yes man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숙제 안 하셔도 됩니다. 난 절대 거부 안 해. 그렇죠. 그런 분들은 숙제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분이에요. You must slow down OG or dust road condition. 뭐라고 했었나? 오지? 안경을 바꿔야 된다니까. 포기. 네. 이게 왜 오지를 보이지? 여기서 포기. 민망하지? 잭이었습니다. 네. 일단요. slow down,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동사는요. must slow down이지요. 포기는 안개가 끼었고, 그 다음에요. 먼지가 많이 나는 길 컨디션 답은 뭘까요? 인이요. 즉 인 컨디션 그러잖아요. 인 무슨 컨디션 또는 언더도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In a foggy condition, you tend to go fast and faster. 예, 점점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요. You should regularly check the 속도계가 뭐예요? 스피드 미터. 스피드 미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시야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요. 감이 안 잡혀 속도가.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분이요. Why not cut and scrape usually stop bleeding their own? 예. Minor는 이제 반대말은 major고요. 그렇죠? Cut은요. 자상. 베인거나 scrape는요. 스크랩스를 이렇게 긁힌 거죠. 긁힌 거. 찰과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통 스탑 뒤에 ing 숙제겠죠. 멈춥니다. 출혈을. 온데어온이죠. 스스로. 밑에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온데어온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I've been living on my own. 살아오고 있어요.
His parents가 died a few years ago. 그렇죠? 그 다음에 Did you make this all on your own? 예요. Did you make this? 하고 살짝 끊으시고 all 모두 on your own. 너 스스로 만들었어? 라는 얘기고요. Will you be okay here? 괜찮을 겁니까? 여기서 혼자서 그런 얘기입니다. 숙제겠죠? 예. 다음 분이요. 이거 by themselves 만들었어요? 어디요? 혼자 만들었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on my own은 on my own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나 홀로라는 뜻이 있고 아까 혼자 산다 그랬죠. 혼자 산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런 뜻이 있어요. Without getting help from someone else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어떤 걸 써도 on my own은 나 지금 아까 홀로 살고 있어. 내가 만들었는데 나 혼자서 만들었어. 그때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잖아요. 그러니까 on my own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거 되는데 이제 뭘 물어보셨냐면 이제 myself하고 했어요? 예, 옛날에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거래서 했어요. 거래할 때. 아니 괜찮아요. 좀 못하셔도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니까 기억하세요. 차이는요? 스스로? 예. 헷갈려. 스스로? 마이셀프는요? 마이셀프. 직접. 아... 네. 이거는요? 바이는 무슨 뜻이 있어요? 곁에란 뜻이 있죠. 네. 내 곁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밖에. 어디 주제곡이에요? 그 브리치 존스 다이어리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주제곡이 뭐예요? All by myself. I don't wanna be all by myself anymore 하면서 이제 르네젤러가 이러잖아요. 르네젤러가 그러는데 거기서 바이는 그, I don't wanna be all by myself 그럼 뭐예요? 언론이죠. 언론. 감이 안 잡히세요? 그러니까 내 곁에 나밖에 없으니까 누구예요? 뭐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내 곁에 나밖에 없으니까 이 여자가 외로워요? 안 괴로워요? 되게 외로웠죠. 그렇죠? 내 곁에 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 곁에 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나 누군가랑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사고 뭘 봐야 그 노래는 이거는요. 직접 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힘으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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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내가 뭐예요? 팔이 다쳤어요. 그렇죠? I'm injured. 예, 그렇죠? I hurt my arm.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나았어요. 이제는 좀 숟가락질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너 좀 도와줄까? 그러고 있어요.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근데 이제 내가 먹을 수 있어. 내 힘으로 직접 그러면요. Myself. I can. Eat it? Eat it? Myself. 내가 직접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똑같은 문제로 I'm eating, 만약에 I'm eating by myself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림을 그려줘요? 내가 혼자서 먹는 차라리 주변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외로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뜻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By myself는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냥 그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직접이니까 옆에 사람이 있을 확률. 그거랑 상관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나저나 잘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가끔씩 이렇게 또 액기스를 팍 날리시는 네, 그렇죠? 다음 분이요. Fresh veggies can take weeks or even months to reach the dinner table and some vitamins. Vitamins. 너무 이제 어려운 거 다 읽었어 이제 좀 그쵸? 방심을 딱 하는 순간 vitamins입니다. 예. Vitamins are gradually lost time. 예, 보겠습니다. 몇 fresh veggies 생 야채들은요 걸립니다.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위치 다다르죠. 저녁 식사 테이블에. 그리고 몇몇 바이타민들은 gradually 점진적으로 lost. 아, lost가 동사지 없어집니다. 답은 뭘까요? 오버타임. 오버입니다. 오버. 오버타임. 시간 아,
걸쳐서. 오버타임이 무슨 뜻이에요? 걸쳐서. 오버타임이라 그러면 잔업 그거 말고 잔업 말고 예. 시간이 걸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한번 볼게요. 네모카네요. 뭐라고요? Language changes. 뭐라고요? 언어는 바뀝니다. 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 라는 얘기고요. His image has change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 이미지가 바뀌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복습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